안녕하세요. 복현 한의원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양방의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그거는 외부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범을 해서 우리 있는 나의 건강한 부분이 병이 생겼다, 뭐 통증이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서구 의학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음양이 불균형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가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음양의 균형을 잡아줘야 어찌됐건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든지 오행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계절이 순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을 것은 죽고, 살아있을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위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그 우리 물질 중에서 다시 그 나의 깨어진 균형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약초라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아프지 않는 나의 몸을 만드는 게 우리 한의학이 발전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미국 인디언들 그 부족을 보면 뭐 체로키 부족이라든지 거기 보면 롤링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체르키 쪽에 의학을 주로 담당하는 파트를 가지고 생활을 하셨고, 그 의학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양의학처럼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다시 그 밑에 의학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약초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전수를 했죠. 근데 그것이 학문 내 체계를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음양오행이 대단한 것은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인체를 바라보고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전 그런 부분을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방의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체 생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몰라서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기본적인 이론이 음양 오행, 그리고 병이 생기는 과정이 음양의 균형이 깨어진 큰 틀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의사 중에서도 병의 관점에 입장을 해서 치료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신의 뜻이, 자신의 인식하는 부분이 그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시되 방법을, 한의학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더 현대화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보다 한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 그분들의 그냥 자기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문제라서, 뭐가 맞다 틀렸다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상과에서는 다른 것보다 어디가 불편하다 하시면 그 통증을 없애드리는 게 제일 1차적인, 그리고 불편한 것을 최대한 제거해주는 것이 뭐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바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좀더 한의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가치를 좀 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에 있어서는 정말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무한정이 이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인체에서가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게 양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인체를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 음양 오행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뭐 음양에 대해서는 참으로 좀 많은 공부와 느낌과 경험이 있어야지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